안녕하세요. PK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11월의 아침이 밝았어요. 이제 두 달을 남겨놓고 있는 올해 2021년도 이제 새달 11월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날씨도 쌀쌀해지고 아름다운 피아노 곡이 또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어쩐다 필 PD님의 칭찬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엊그저께 우연히 지나가다가 지망생님 생방에서 삼촌님과 우리 어쩐다 필 PD님이 계신 걸 보고 잠시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가면을 쓰고 제가 바로 영상 촬영을 마치고 잠시 들러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우리 필 PD님은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계시죠. 특히 유명한 우리 셋째 누님, 둘째 누님, 그 가족분들의 사랑이 또 여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필 PD님을 기억하려면 셋째 누님과 둘째 누님, 그리고 그 가족, 매형, 많은 분들을 기억하게 되는 아주 가족애가 아주 특별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날도 이제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 대화의 방법이라든가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듣기 위해서 그리고 남의 말을 잘 경청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이들과도 아주 대화를 정말 이렇게 들어주는 쪽으로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감명을 받았거든요. 저도 사실 아이들과는 대화를 할 때는 늘 먼저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어린 시절,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 중에 하나긴 한데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이제 그날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 지망생님이 그 채널에 그 우리 필피디님은 정말 좋은 채널도 많이 하시죠. 여행 다니는 채널부터 시작해갖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뭐라 그러죠? 여행 아이들과 다닐 수 있는 그런 여행지도 이야기를 하시고 또그 뭐라 그러죠? 이제 방송하실 때는 정말 유명한 팝송들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알고 있는 팝송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시고 좋은 그 피아노 곡이라든가 아주 유명한 곡들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저는 사실 가서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시간상 그렇지만 이제 시간을 내서 한번 꼭 들어보고 싶은 음악들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나온 그 음악이 육기 구라모토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육기 구라모토의 음악하고는 인연이 있는 것이 우리 아들이 언젠가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한국말을 배우다 보니까 이제 영화를 보면서 한국말을 배우면 쉽겠다 싶어서 영화를 보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니까 특별한 그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지만 남자아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액션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본 영화가 친구도 봤지만 그 달콤한 인생, 그 Bittersweet Life라는 그 이야기, 그 영화를 보고 제게 어느 날 갑자기 피아노 곡을 하나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이러면서 그냥 거기에 그 나오는 대사 있잖아요. 그 대사도 우리가 정말 어느 누구나가 다 기억할 만한 그 대화 있잖아요. 어느 맑은 봄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던 제자가 말했다. 물었다.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람이 움직이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것을 보지도 않고 얘기를 하죠. 웃으면서 무릇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바람도 아니라 내 마음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 대사를 보내고 또 이제 그 또한 대화가 있었죠. 어느 깊은 가을밤, 그리고 지금 같은 가을밤일 거예요.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그럼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히 말했죠.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와 함께 제게 음악을 영어로 된 대사를 보냈어요. 우리 아들은. 그래서 이걸 보내면서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서 보냈다. 그래서 보낸 그 제목의 그 피아노가 육기 구라모토의 로망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야기를 하는데, 아, 유키구라모 또 이야기하니까 정말, 아, 반가운 마음에 또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 해서, 우리 어쩐다 필피디님이 소개해 주시는 그 많은 음악들은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분위기에 그때그때 맞게, 어떤, 뭐, 그 맞추는 그 주제 제목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오늘의 주제를 받으실까? 뭐 이러면서 곡의 같은 톤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필피디님의 그 방송을, 그러니까 올해 가서 이제 지난 재방송을 이제 봐야 되는데, 제가 제일 먼저 볼게 아마 그 육기구라모토의 방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가족분들의 칭찬을 많이 받으면서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시는, 그리고 이제 또 가끔 유치님들을 만나 뵈러 또 이렇게 방문하셔서 찍은 그런 또 영상들도 있고, 제가 그 삼촌님 댁에 가서 강아지들을 만나는 것도 봤고요. 이제 그런, 그리고 또 우리 지망생님을 만나면서 지망생님하고 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또 영상도 봤고요. 그래서 우리 어쩐다님은 사실 정말 인상이, 우리가 그날도 이야기를 했지만, 완벽주의자이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굉장히 뭐든지 반듯하시고, 정말 옆에 다가가기가 조금 그런 그 완벽주의 같이 보이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느낌에도 불구하고 따뜻하시고, 아주 정말 정감 있게 재미있는 대화를 잘 이어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그날 제가 또 생각을 하면서도 느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가족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어느 분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사랑이 많은 곳에서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그 가족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또 사랑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받아야 또 어떻게 하는지를 아니까, 사랑을 어떻게 받느냐가 또 사랑을 어떻게 주느냐. 그래서 그날 아주 감명 깊게 이야기를 잘 나눴던 우리 어쩐다 필피디님의 채널을 제가 오늘 칭찬을 합니다. 좀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이제 가을이죠. 이제 미국은 땡스기빙이 이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1월이 되니까 주황색, 이게 사실은 코랄 칼라라고 산호색인데, 갑자기 호박 같은 그런 생각이 나서 옷은 또 이렇게 입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Oh, my foreign friend, I'm just introducing this channel, 어쩐다 TV. That's Phil PD, TV Phil PD, 어쩐다 Phil PD channel. So he has a lot of good music, live videos, and some kind of travel videos. So you can visit there and you can enjoy his marvelous videos. Okay? Thank you. So 오늘은 그래서 우리 어쩐다 Phil PD님의 영상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뭔가를 하나씩 빼먹고 이렇게 늘 이런 저기를 하기 때문에 아주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어제도 하나 그, 할로윈 그 저기를 했으면서도 뭐라 그러죠? 그 방송을 했는데 오디오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다시 또 촬영을 했던, 그런 아주 그냥 또 슬픈 그런 역사가 있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저기, 왜 그런지 급하게 하다 보면요,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실수를 한다고 생각이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한 실수를 또 오늘 또 하네. 그러니까 오늘은 영상, 오디오가 아니라 또 제목을 치는 걸또 까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채널을 넣어드리면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칭찬합니다. 이게 부족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바쁘게 하다 보면 그래서 뭐든지 찬찬하게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제가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정말 따뜻하신 어쩐다 필 피디님의 채널을 소개하면서 칭찬을 하면서 이제 방송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새로운 11월 시작되셨으니까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저녁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